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영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얼굴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 전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자랑하러 다닐 거예요. 예진 누나한테 그렇게 만나고 싶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정태익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그랬는지 딱 뵈니까 알 것 같아요. 배우같이 생겼어요. 배우도 그냥 배우 아니고 그냥 아주 잘생긴, 정말 몇 손가락에 꼽는. 그러니까. 키도 너무 크시고. 네. 근데 너무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거는 그냥 외모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포장들 한 얘기인지. 근데 외모가 일단 너무 출중하시네요. 아니, 저도 한 두 번 딴 데서 뵀는데요. 네. 아, 인품이 좋아, 사람이. 네, 네. 생긴 것도 그렇지만 네. 아유, 이게 심성이 고울 것 같고요. 유튜브 보면서 그 모습이나 그 얘기하는 그런데 굉장히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하고 있더라고요. 인물 좋지, 품성 좋지, 돈 많이 벌었지. 아, 어떡할 거야.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부익남과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네. 부동산 2022년 올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정말 이 고압으로 갈 것이냐.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네. 부동산 2022년 올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고압으로 갈 것이냐.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집값이 하락세로 추세 전환했다라는 네. 분도 있고, 뭐 아니다, 잠깐 조정이다, 뭐 이런 분도 네.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 추세가 있어서 우선은 올해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떤 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사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살 수 없게 돼서 네. 아 그래서 지금 뭔가 잠깐 뭐 살 수 없으니까 멈칫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작년 9월부터 해서 이제 대출을 갑자기 막았어요. 네,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6천만 원, 1억 정도가 갑자기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신용대출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좀 대선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나? 그렇죠. 세법이 또 어떻게 네. 달라지나 뭐, 뭐 바뀐다고 하는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주춤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요 사이에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뭐 일시적 2주택자라거나 아니면 지금 뭐 종부세가 너무 걱정되는 뭐 3주택자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간간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매물을 뭐 누가 조금 싸게 사가면서 가격이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그거를 보이거든요. 그거를 살짝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판넬 보면서 2022년의 부동산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네. 손꼽는 것이 정책이죠. 아무래도 네.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대선에 또 지자체 선거에 뭐 계속 있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결정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익남의 2022년 부동산 전망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이 공시가격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높아지잖아. 공시가격 그렇죠. 오르면. 네, 네. 그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세금의 영향을 우선 가장 먼저 주고요. 네. 근데 또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 공시가격 제도가 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세부 디테일은 사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 쪽은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시가격에 맞춰서 기초연금이나 뭐 노령연금 같은 거, 네. 기초생활 뭐 보장 같은 것들 그 제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집이 하나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어떤 연금이나 이런 복지 제도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탈락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아니고 이 서민들이 그 탈락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공시가격이 꼭 내려간다라는 그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 보장은 네, 아니죠. 여기에 감면율을 곱해가지고 사실상 그 제도에 제도권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네. 해주자. 그 불이익을 그 일부 사람들이 네. 혜택을 더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서민들이 거죠? 좀 피해를 네. 보는 걸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얘기고요. 이 윤석열 후보 쪽은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조금 더 세금에 더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은 그대로 있어도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지금 한 3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서울의 특히 뭐 고가 아파트들은 네. 한 12%에서 13% 정도 공시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작년 대비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한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한 7에서 8%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세금이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또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임차인한테 막 전가하려고 하는 현상도 맞아요,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네. 그걸 뭐 그 정상화하자.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공시가격하고 그 실거래가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고 네.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죠. 네. 아 답답해. 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하겠다. 이건 개선하겠다고 나와요. 네. 그럴 때 윤석열 후보는 통합하겠다고 나와요. 네. 네, 이것도 두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주제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세부 방향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불합리한 종부세가 어떤 의미냐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네. 경우 가장 큰 게 이제 상속입니다. 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집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의 기준이 사망일로부터 즉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2주택, 3주택이 되는 맞아요. 사람들이 네.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법상 주택이 많으면 세율이 급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갑자기 부모님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3배, 5배, 10배 뛰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갓집. 그 종중에 내려오는 집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그런 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2주택, 3주택자들이 네.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자라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쪽은 똑같이 세금 자체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최대 세율이 7.2%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긴 하지만 네. 7.2%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5년 정도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의 10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년 있으면 집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심하다. 네. 물론 초고가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좀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지금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순천에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세율은 순천에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어찌 보면 세금의 기본 네. 법인데 지금은 개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주택수가 아니라 총 그 공시가격의 합으로 네. 세금을 네.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요 두 후보가 좀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통합하는데 또 문제가 있군요.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관리하니까. 세금 관련되는 거니까 뭐 디테일한 네. 건 좀 세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네. 아마 두 후보 다 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약속들 내고 온 거 다들 지켜요?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 아, 취득세 예, 제법 되죠. 네. 또. 네, 아참.
양도소득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양도세 얘기하고 취득세 얘기는 두 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여기도 똑같이 취득세, 양도세,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할 때, 집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디테일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도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서울 쪽,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까지, 6억짜리 집을 살 때도 50% 감면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지방은 5억까지 해주겠다, 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도 감면을 해주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여긴 조금 안 했고, 여기도 해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한시적으로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공표를 하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팔면은 집값에 지금은 세금을 중과하는데 그 중과하는 부분을 다 빼주겠다. 정상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또 50%만. 그러니까 중과의 50%. 그리고 그 나머지 3개월은 또 25%.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받고 싶으면 빨리 팔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취득세 같은 거 특히 뭐 청년이나 뭐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 취득세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세 쪽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제한이 있다면 여기는 뭐 자기 임기 내에는 좀 감면을 최대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집값 집이 많이 올랐고 집을 또 부담스러워해서 팔려는 분들도 세금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5, 60% 7, 80%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10억을 하잖아요. 벌었는데 세금을 80%를 내고 뭐 1억 8천 가져가는 거예요. 집이 두 채 세 채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못하니까 세금을 감면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매물을 좀 내놓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후보 모두 같지만 약간의 그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종부세를 한번 내게 됐잖아요. 근데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으려도 근데 양도세가 걱정이 되니까 못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종부세는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냈으니까 양도세 좀 낮췄을 때 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게 지금 종부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단기간에 줘야지만 그치. 내내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그래야 매물이 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실제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다 남한테 빌려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엔 또 세입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집을 사주는 사람은 또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누가 사줄 것이냐. 그래서 기한이 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임대차 3법까지 있어서. 그걸 거기 세입자가, 세입자를 또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임대차 3법을 해결해서 이거를 하려면 4년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좀 지금 디테일을 좀 다듬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를 낮춰주고 종부세까지 낮춰주면 아 드디어 종부세가 내려갔구나. 안 팔지. 그러니까 견디지. 그게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이에요. 여기는 그 세금 자체가 다 문제다. 그러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춘다? 다 낮춰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거. 낮추면 내가 견디길 잘했구나 이런 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판 사람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생각하죠.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저가주택 월세입자 세금 혜택 주로 청년층에 한해서 최소 두 달치 월세 공제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방값 임대료 실시 상가세입자의 임대료 공과금 50% 세금 이게 단어들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조금 두 후보가 아예 대상 자체를 좀 나눕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그 월세,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월세들을 많이 살게 돼요. 전세도 너무 비싸져서.
그러면 지금도 월세 공제라고 해서 세액에서 좀 감면받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좀 너무 작고 기준도 좀 낮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현실화시켜서 2030 세대들이 최소한 두 달치 정도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신청을 못해도 한 5년치 정도는 쌓아놨다가 돌려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 지원책을 하는 거예요. 주거 입장에서.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빌려서 네. 그 가게를 뭐 하고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임대료도 못 내고 뭐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막 계약 해지 당하고 뭐 폐업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우선 해주고 5년 동안 그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라는 거예요. 공과금도 내고 그래서 장사를 운영하라. 망하지 않게. 그렇게 5년을 충분히 하면 그 5년 이후에는 그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만 갚으면 돼요? 네, 반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5년간 버티면 대출을 반을 그 감면해 준다는 거는 사실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럼 장사를 해라. 네, 장사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상가 쪽, 그 어떤 그 자영업 쪽에 대한 지원이고 네. 이쪽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양쪽 다 정말 필요한 네. 분들일 텐데. 근데 이런 게 참 이제 실무에서 보면요. 그 저도 이제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이 주로 임대료 내는 데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뭐 임대료를 낼 수 있으니까 도움은 되는데 임대료 누가 받습니까? 건물주가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글로 가더라니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건물들을 사려는 모양인데. 아 근데 그게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네. 건물주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은행에다가 또 대출을 네. 이자를 내고 있어요. 아 대출 이자 낸다.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이 건물주들도 이제 무너지게 되면 대출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행들이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고리에 고리를 네. 물어가지고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은 집을 팔려는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네. 내년 3월 9일 이후에 보자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정책을 알아야 네. 누가 되든 어느 쪽에 맞춰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전략, 이런 그 정책에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양 후보 모두 지금 어쨌든 세금 감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속. 네. 공통된 그리고 약속. 그리고 뭐 대출을 조금 더 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 후보 모두 현재 부동산 정책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걸 우선은 명심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막 규제가 막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은 풀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를 계속하는 건 실패한 거라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4년 반 이상 지나서 네. 결과는 뭐 거의 집값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버린 상황에서 전세까지 같이 이렇게 한 30, 40%가 오른 상황이니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런 막 규제 정책을 일변도로 썼던 사람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